기도하실 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때론 가는 그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오늘 그 사랑과 우리의 반응함이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송을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버겁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적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고백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
열방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낮아지심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유익과 안락함을 쫓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하사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소망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산길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하여서 종려 주일이라고 불려집니다. 수많은 이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눈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눈물의 참된 의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능력이 주님께 박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에 우린 자유를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선결하신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를 머물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통하여 믿음을 결단하며 나갑시다. 내 입술에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마음에 Let's go.
우리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튀르키야 시리아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될 때에 광림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의미 있는 고난 주간 보냄으로 부활의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력 전도의 달을 보내게 될 텐데 하나님 주님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 현장마다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주님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길로 그들 가운데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빨리 삶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하여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주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시사 이 나라를 주의 지혜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법들은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바로 세워야 될 것들은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고단 주간을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